고왔었던 아름답던 당신 얼굴에 세월꽃이 피어버렸네.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. 안녕하세요. 자, 세월꽃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한준, 또 히든싱어에서 여러분들 진성편에서 우승을 당당히 했었죠. 네,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. 예, 오늘 요새 뭐 보면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. 특히나 또 가수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,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해서 좀 뭔가 앞으로 내년에는 더 정말 좋은 일들이 많고 많이 풀려가지고 야외에서도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저도 정말 바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정말 많이 응원을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 완준이가 정말 평소에 즐겨 먹고 평소에 좋아하는 메뉴인데요. 여러분들께 한번 이 음식을 소개를 한번 할까 합니다. 네, 바로 뭘까요? 무조림? 무조림 시작합니다.
소개합니다. 무조림. 네. 준비 시작. 안녕하세요. 세울 곳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. 잠깐만. 맨 처음에 노래를 한 곡을 살짝 노래 부르고 조금 불러주다가 그다음에 하나 둘 셋.